안녕하세요. 5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91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회에 이어서 역시 이원경 선생의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승희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무용가 최승희에 대해서 이원경 선생이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조태권의 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태권이 춤추는 내용은 그것이 이른바 표현주의 무용입니다. 최승희의 스승 이시바쿠도 표현주의 무용을 했었고, 최승희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 표현주의 무용을 했습니다. 최승희 같은 경우는 주먹을 쥐고 하늘에다가 주먹을 휘두른다고 해서 이른바 주먹춤, 주먹질 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다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최승희 초기에 어떤 그 한계를 보여주는 춤으로 평가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대중들이 무지해서 그냥 수준 높은 최승희의 춤을 그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이때가 조태권과 최승희가 석정막 이시바쿠에게 가는 그 무렵이다. 내가 제1고고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조선극장에서 석정막이 공연을 하는데 조태권과 최승희가 나온 기억이 난다. 인사동에서 종로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종로 가운데에 가서 질그릇 같은 것을 놓고 팔던 공터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 조선극장이 있었다. 그때 본 기억으로 그 극장 크기는 지금의 동승아트홀만 한것 같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조태권이 무대 앞의 왼쪽에서 나와서 무대 뒤의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뛰어가고 다시 그곳에서 무대 앞의 왼쪽으로 뛰어오던 모습들이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무용이었다. 석정막은 윗도리를 다 벗고 마닐라 로프라는 굵은 줄을 들고 나와서는 그 줄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바닥을 탁 치면서 일본 말로 무용이라는 것은 언어가 없는 언어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최승희는 어떻게 춤추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석정막의 딸들과 대여섯이 나와서 군무를 췄었는데 그 군무 속에 최승희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내가 본 최초의 무용이다. 나는 최승희의 춤을 조선극장에서 한 번, 그리고 내가 일본에 있을 때한 번, 이렇게 두 번밖에 본 적이 없어서 최승희가 천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 시대 일본인들의 체구는 굉장히 작았는데 최승희의 체구는 일본 여자의 두 배는 될 만큼 몸이 굉장히 좋았다. 물론 얼굴도 미인이었다. 그래서 최승희가 무대에만 서면 황홀해서 일본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다. 일본 무대는 집이 단층이니까 옆으로 길다. 지금 우리나라의 연극 극장도 일본 영향을 받아서 그러하다. 일본의 무대는 무대 막 뒤에 사람이 있어서 무대를 열 때도 무대 뒤에서 사람이 막을 밀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었고, 닫을 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닫혔다. 그런데 막이 뚝뚝 끊어져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동인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열리고 닫혔다. 그게 기술이었다. 아무나 못했다. 배우를 일로 친다면 막을 잡고 열고 닫는 사람도 동등한 가치를 둘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가부키를 공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최승희는 무대에서 계속 웃는 것이 아니라 최승희가 무대 위에서 근사하게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서 막도 같이 닫혀가는데 마지막 막이 닫히기 직전에 무대 끝에 서서 최승희가 살짝 웃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막은 닫히고 그 웃는 모습을 본 일본 사람들은 와 소리를 치면서 미친 듯이 좋아했다. 살짝 웃으면 다들 자기 보고 웃는 줄 알고 있는데 막을 싹 닫아버리는 것이다. 잠깐 웃는 이 연출은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이 시킨 것이다. 최승희는 일본에서는 배제시킬 수 없는 막강한 존재였는데 내 생각에 정책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의 남편인 안막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최승희를 부각시켰던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여자들을 돈 주고 사서 더 비싸게 판 것과 마찬가지로 최승희는 몸을 판 것은 아니었지만 조선 사람이 일본을 대표해서 유럽 등지를 돌아다닐 때 일본인 최승희의 춤이라 하여 이용한 것 같다. 우리나라 전통 춤계의 아주 좋지 않은 한 가지 현상은 해방 후부터 나타난 것인데 춤을 출때 덮어놓고 웃는 얼굴로 춤을 추는 것이다. 어느 해 프랑스 문화원의 프랑스인하고 우연히 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춤은 꼭 웃으면서 추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국 춤을 추는 남녀 다왜 무대에서 미소랄까 살짝 웃는 얼굴로 춤을 추는지 나는 아주 불만이다. 몸의 움직임은 춤추는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의한 표현이 신체적 율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계속해서 웃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내가 본것 중에 이매방과 한용숙을 제외하고는 다 웃었던 것 같다. 석정막 문화에 조태권, 최승희만 간 것이 아니고 강홍식이라는 사람도 갔었다. 이 사람은 영화배우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영화배우 강효실의 아버지다. 강홍식은 조태권, 최승희와 같이 석정막 문화에서 무용을 했는데 그들은 유명해졌지만 이 사람은 소문이 잘안 났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영화와 연극도 하고 대중가수도 했는데 옛날 노래 중에 봄이 왔네 봄이와 수처녀의 가슴에도라는 노래도 이 사람이 부른 것이다. 네, 최승희의 춤을 보다 보면 최승희가 살짝 웃으면 관객들이 아주 미친 듯이 좋아했었다. 그리고 최승희가 잠깐 시선을 돌려서 보면 객석에 있는 사람은 그 최승희의 시선이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최승희가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 같이 느꼈다. 라는 이야기는 종종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말이 예전부터 떠돌아다니고 유명했기 때문에 이원경이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자, 이원경 선생의 책 안에는 최승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부분은 52쪽부터 나오는 땅을 딛고 살되 이상은 하늘이 달과 같이 최승희 종로의 극장 토월회 창단 광주 학생 사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의 내용 중 일부였고요. 지금부터 읽어드릴 내용은 250쪽에 있는 옹해야 임화수와 반공예술인단, 예그린 악단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예그린 악단은 그 이듬해에는 경회로, 청와대, 비원, 일선부대, 덕수궁, 외국 귀빈, 국내 외국 공관 대사 등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이때 부채춤이 추어졌다. 부채춤은 맨 처음 최승희가 부채를 들고 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들 하고, 해방 후에 김백봉이 평양에서 오면서 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백봉은 최승희와 관계가 있는데, 최승희의 남편이 안막이고, 그 동생 안재승이 김백봉의 남편이 된다. 그전에는 부채춤을 안 추었다. 해방 후 장추화라고, 나이 많은 여자 무용가로 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부채춤을 안 추었다. 그런데 예그린 악단의 무용부장 권여성은 함경도 사람으로 이북에서 왔는데 이이가 부채춤을 추었다. 최승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북에서 그의 부채춤을 본 모양이었다. 그리고 김백봉의 부채춤은 지금처럼 부채를 쫙 펴서 여러 명이 원을 돌리면서 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채만 들고 추고 다녔다. 권여성도 처음엔 그랬는데 예그린 악단에서 한 프랑스 사람이 그 부채춤 군무로
하는 게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주어서 권 여성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가운데 팔락팔락하게 하는 부채춤을 만들어냈다. 자연발생적으로 군무가 나왔다고도 하고 김백봉에게서 나왔다고도 하는데 내가 듣고 본 바로는 프랑스 사람의 안무이다. 하여간 뭔가 하긴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걸한 것은 분명했다. 노래가 자꾸 연결시켜 나가는 것을 놓고 음악평론가인 김형주가 예그리 낙단의 공연은 조각보 모아서 만든 밥상보 격이라고 평했다가 중앙정보부의 불려가 야단도 맞고 그러던 시대였다. 네, 예그리 낙단 관련해서 최승희의 부채춤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최승희의 부채춤은 유명했죠. 그리고 그의 수제자인 김백봉 선생이 또 부채춤을 남한에서 전파시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원경 선생의 회고는 약간 당황스럽기조차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 믿기도 조금 곤란한 것 같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구술하듯이 적고 있는 이원경 선생의 책 내용에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말조심을 덜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어쨌든 아주 소중한 기록들이죠. 이런 기록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근대 신극의 초기의 모습이나 또그 이전의 아직 신극이 근대 서구 근대 연극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연극이라는 것이 이식되던 때의 모습이나 우리가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료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그리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기록을 소중히 생각하고 심지어 저 개인의 기록들마저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 그 연구자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저의 기록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인용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보잘것없는 기록도 역사를 구성하는데 어떤 최소한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삶을 기록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